몸주가 있대잖아, 우리 할머니가. 나왜 화내니? 몸주야? 몸주 신령님이 있대잖아. 그래서 그 신령님을 잘 대우하면서 본인은 연기자를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만큼이나 좀 빛이 나는 왜 그래? 그런 아무튼. 콘텐츠는 아니고,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네. 모든 게다 자신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자, 오늘 인물풀이 시간이 아, 돌아왔습니다. 인물풀이는 무서워.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알았어, 알았어. 아, 사주는 음력자고요. 네. 남자? 네, 남자입니다. 성이 뭐예요? 성은 차 씨입니다. 차? 네. 자동차 할때 차? 그쵸. 남자 맞니? 네, 맞아요, 선생님. 남자 맞아? 확실히 맞아요. 그래요? 제가 아직 밑에를 보진 못했지만, 남자 맞아요, 여자 같아? 선생님. 보여지는 모습이? 몰라, 그 신령님들이 네네. 기지배도 아니고 모수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외형적으로 조금 여성스러운 분인가? 외모가? 외적인 게? 얼굴이나 뭐 이런 게? 연예인 아니면 할게 없고, 응? 제가 뭐 유명이긴 하죠. 네. 사주가 연예인 아니면 할게 없고, 네. 왜냐면 이 사람도, 네. 좀,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 사주가 너무 강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얼굴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자아가 조금 많아서, 내 안에, 주인이 딱 하나 지금 자리를 잡지 못했대. 그래서 이런 얼굴도 있고 저런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다중인격이라는 게 아니라, 네. 갈피를 못 잡히는 이제 건가요? 뭐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 같은 좀 신의 사주가 좀 같이 있는 분이라서 네. 화려해야 되고 집중받아야 되고 얼굴을 자주 바꿔야 되는 분이래. 그러니까 연기자라는 얘기겠지. 우리 할머니 말씀이 얼굴이 기집애 마냥 곱다 그래. 그리고 좀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고, 땀내고 있고, 힘들게 아등바등 버티고 있는데,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대. 그 양가의 할머니들을 많이 돕고 있고, 조상덕을 조금 보고 있고, 연예인 아니면 할게 없대요, 아무튼 결론은. 연예인으로 나가면 좀 많이 승승장구 할수 있는 분위기는 한데, 다른 쪽에 일을 하기에는, 너무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아예 잘 되든, 만약 연예인을 안 한다고 하면, 길을 못 펴. 성향 자체가 연예인 아니면 할게 없어. 모든 뭐 커뮤니티 프로그램 모든 방송에서 이 얼굴 천재라는 말딱또 나오는 순간부터는 아 차은우 씨 근데 할머니가 얼굴이 좀 기지배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자료화면 나갈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입구장하게 생겼어요 예쁘장하게 생겨서. 그리고 내가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던 게 그래서 그랬나 봐요. 선생님 네 MC를 메인으로 하기에는 힘든 사주고, 얼굴을 자주 바꾸라 그래서, 뭐 뮤지컬 배우나, 뭐 연극이나, 뭐, TV에 나온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은 괜찮다니까. 얼굴을 자꾸 바꾸라 그랬다니까. 배우가 딱이네요. 네. 몸주가 있대잖아, 우리 할머니가. 나왜 화내니? 몸주요? 몸주 신령님이 있대잖아. 그래서 그 신령님을 잘 대우하면서 본인은 연기자를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분 마지막으로 미리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본인 건강. 건강. 자꾸 자아가 바뀌고 이런 연기하고 저런 연기하면서 네. 올수 있는 이런 허탈감, 허무함, 우울증. 이쪽 조심하셔야 돼요. 우울한 연기하면 너무 거기에 오래 감정이입이 길어질 사람이야, 이 사람은. 딱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자, 오늘 말씀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좀 새롭고 재미있는 인물 또는 어려운 컨텐츠 들고 오겠습니다. 네. 역시 화이팅! 자신감이. 화이팅! 화이팅! 뭐 마지막에 뭐 하나 더안 보여주세요, 선생님. 뭐 보여주지? 안녕!